군인이란 병역법 제3조 병역 의무에 따르면 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2항의 내용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에 임하게 됩니다. 군대 조직이라는 사회 체계 안에서 구성원이 지니는 생활 양식과 행동 유형은 문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장병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 태도 및 신념 체계 등의 총체로서 군대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표준 규칙이 됩니다. 또한 군대 문화는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반 생활 양식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군대 문화는 사회 내의 다른 하위 문화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조직과 문화 형성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조직 문화의 한 형태입니다. 군 복무 스트레스는 군 복무 기간 동안 후기 청소년에 포함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간관계나 군대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거나 긍정적인 의식을 갖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기 청소년에게는 군 입대 자체가 스트레스고요. 이 군은 엄격한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무시되기 쉽기 때문에 지휘관 및 간부들은 후기 청소년에게 가급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 힘든 가운데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후기 청소년은 군대 생활에서 욕구 충족의 좌절, 부당함,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 때 분노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군복무 스트레스는 이렇게 내적 혹은 외적 사건들이 개인의 중요한 동기를 위협하고 스스로 이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특정한 형태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군복무 스트레스는 부대 환경, 인간관계 등 군대 생활 내적 환경과 가족, 이성 친구 등 군대 생활 외적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군대 생활 스트레스의 원인은 상하급자와의 인간관계, 사회와의 단절에서 오는 부적응과 과중한 훈련 및 업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특수한 문화적 환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이 군복무 기간 중에 자율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한 부적응 행동 문제와 군복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사고와 군기 사고의 잠재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후기 청소년이 성인보다 새로운 문화에 더 쉽게 적응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은 후기 청소년에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복무 기간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긴장, 불안,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는 감소하며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군 적응의 수준이 높으며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병사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자각하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 문제를 완화해준다고 검증됐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에서는 멘토들의 인생 나눔을 통해 군인 멘티들과 함께 제대 이후의 진로 문제, 병역 내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나누고 소통하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군부대의 멘토링 프로그램 가이드 구성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학습에서 첫인상, 첫느낌, 멘토를 부탁해, 멘토의 그때 그 시절 과정들을 재현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재현 상황과 실제 멘토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만의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청년들의 특성 잘 이해되셨나요? 이제 멘토 선생님들 삶 속에서의 고민과 노력을 에피소드로 담아 우리의 다음 세대 멘티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고된 훈련과 외로움 그리고 병역 내 갈등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멘티들이
군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배움과 소통, 그리고 나눔과 협동의 장으로 시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청춘에 어울리는 특별한 훈장을 자랑스러워하렴 고맙다.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진정한 공감과 소통은 누구나 다 아는 이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민하고 성찰한 진짜 삶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